이게 무슨 파티야? 파이트지. 구역지가 구역서 조잡아라 구역서 제가 눈에 구역서 조잡아라 구역서 나는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한 적 있다. 없다. 없다. 좋아하면 안 될 사람 아니잖아.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후회한 적이 있다. 없다. 승부욕 센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. 보낸 적 없어. 그니까 후회한 적도 없고.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진지할 일이야?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야? 에헤이 쓸데없다니. 저런 게 다 이 싸나이들의 자존심 싸움이지. 나도 이해돼. 야구할 때도 지면 진짜 짜증나거든. 맞아, 맞아. 자자, 다음 누구야 다음. 어? 자리이동 반칙. 이지만 때로는 뭐 반칙도 필요한 법이니까. 어. 앉아. 아, 지성이랑 아은이 수능 끝난 거 축하해 준 자리 아니었어? 근데 자기들끼리만 놀아. 지성이 심심한데. 지성아 심심해?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? 야 너까지 못하지 마. 아 왜? 에휴 저 둘은 연두 와야 끝나겠다. 어디쯤 만나면 전화 좀 해볼게. 거부! 누나 안 온 줄 알았잖아요. 미안 잠깐 학교 들렀다 오느라.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. 얼른 앉아. 네 남친 옆자리 비었다. 지금부터 화양대학교 경영학과 개강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! 자, 모두 잔들 채워주시고요. 자, 거국적으로다가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. 나 김대형의 운명적인 사랑을 위하여. 운명하니까 지성이 생각나네. 왕윤링 찾겠다고 해서 현우가. 아, 뭔 생각을 하는 거야. 다 지난 일을. 아니, 지난 일은 뭐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죄는 아니잖아. 어? 내가 내 머리로 현우 생각 좀 하겠다는데. 아니 그쪽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? 아 보태준 거 있냐고! 왜 말이 없어? 그거 있냐고! 아 머리 아파.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. 딱 기다려요.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.
망해도 그러지. 뭐야? 죄송합니다. 야, 죄송하다면 다냐? 아, 죄송하다고요.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뭐? 야,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어? 뭐라 그랬냐고. 야! 아유, 씨. 몇 시야? 나 어제 어떻게 된 거지? 어제 개강 파티에서 술을 좀 마시긴 했는데 그래 뭐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시긴 했는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. 아 못해준 거 있냐고!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나? 어 그래 밖으로 나가서 누구랑 부딪힌 거 같은데 몰라. 어쨌든 집에 잘은 모르겠고 들어오긴 했으니까. 아, 뭐 별일이야 있었겠어. 너 쿨톤이지? 응.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. 진짜 너무 예쁘다. 설아, 넌 그 립 진짜 잘 어울린다. 그니까 완전 찰떡이다. 야, 류설 얘는 대학생 되더니 메이크업 기술이 더 늘었어. 메이크업 기술이 는 게 아니라 여기 제품이 좋아서 그래. 진짜? 응. 이게 내가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. 발색이 미쳤거든.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바른 거.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길래 한번 사봤는데 엄청 잘 발려. 근데 이거 이름이 좀 웃기다. 김여주 지파? 귀여워. 알아, 너 해볼래? 응. 오, 컬러 예쁘다. 발색도 너무 좋은데? 이 섀도우들도 다 설이 너가 쓰는 거야? 응. 꿀 정보 땡큐. 아, 대학생이 이래서 좋아. 고등학생은 이 시간에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냐? 근데 난 고등학교 때도 좋았는데. 재밌었잖아. 재미. 먼저 괴롭혔던 게 재밌었던 게 아니고. 연서한테 사과도 하고 용서도 받았는데. 이제 그만 잊어주라.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랑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? 그래서 뭐가 재밌었다는 건데? 그냥 그때는 반은 다 달랐어도 같이 다녔잖아. 근데 지금은 떨어져서 자주 못 보니까. 야 그래도 나는 김현주랑 붙고 넌 안유나랑 붙었잖아. 그런 게 어디냐. 원래 대학은 다 따로따로 간다던데. 야 나는 설이 네가 연두랑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니까? 아니 고3 때 그렇게 미술대회를 나가더니 특기자 전형으로 명문대를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. 부럽다 부러워. 왜? 대신 유나 너 승연이 얻었잖아. 그래. 최승연. 지금은 비록 짝사랑이지 내가 곧 내 남자로 만들 거야. 기대해. 하, 부럽다. 응? 넌 정지성이랑 잘 돼가는 거 아니었어? 지성이는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거든. 고백하고 싶은데 지성이 재수하는데 괜히 방해할까봐. 지성이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. 아휴 그래 그게 다 네 마음 늦게 깨달은 벌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. 둘 다 배부른 소리 한다. 그래도 너희는 아무데나 만날 수도 있고 얼굴 보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. 난 사진으로밖에 못 보는데. 어, 연다 왔다. 미안, 늦었지? 아, 어제 개강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. 개강 파티? 안 간다며. 너 어제 지현우랑 데이트한다 했잖아. 아, 그게 데이트. 얼 재밌었냐? 잘하고 왔어? 뭐 했어? 너는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. 2주 만이랬나? 오랜만에 만난 거면 더 좋았겠네.
아이고, 지연은 또 막 살았고 못 했겠다. 아, 여기 언제 이런 게 생겼대? 이쁘다, 그렇지? 아니,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그렇게 까칠한 애가 연주 앞에서는 사랑꾼도 그런 사랑꾼이 없잖아. 대학 가더니 연애도 완전 어른같이 하고.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맨날 툭툭거리면서. 저기 현우야. 알아. 찍어. 너 원래 사진부터 찍고 먹잖아. 야, 저번에 우리 밥 먹었을 때 기억나? 연두 사진 찍으라고 우리는 음식에 손도 못 대겠던 거. 나 이제 말 안 해도 잘 알지. 아, 뭐해? 얼른 찍어. 조명도 이뻐서 잘 나오고 있다. 현우야. 응? 우리... 아, 그래서 어제는 뭐 하고 놀았는데? 그래, 데이트 썰 좀 풀어봐. 나 현우랑 헤어졌어. 뭐? 어? 아, 그래. 장거리 연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잖아. 그래도 너네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. 나도 거리 좀 먼 거야. 너네한테 극복할 줄 알았지. 극복이 뭔데? 그것도 결국엔 힘든 거 참는 거지 뭐. 참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거고. 하, 우리 언덕 어떡하냐. 나 괜찮아.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 진짜 괜찮아졌어. 개강 파티는 그래서 갔던 거구만. 힘들어서 술 마시려고. 그리고 완전 취했지. 뭐야, 니들 갑자기 왜 그래? 뭐야, 왜 갑자기 남의 핸드폰. 야, 너 비번 뭐야, 비번. 왜 그러는데? 너 어제 완전 취했다며. 근데? 이별 직후 만취는 곧 파국이거든. 파국? 잔이? 점점점 물음표? 없어? 괜찮아? 진짜 괜찮은 거 맞지? 아, 다행히 그런 증상은 안 부렸어. 아, 됐네 그럼. 김현주, 너 진짜 괜찮아? 응, 괜찮아. 장거리 연애 극복하는 커플 흔치 않다.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많이 헤어지더라고. 꼭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.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. 고마워, 서로. 나 선배를 잠깐 보자고 해서 먼저 갈게. 나중에 봐.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다고? 사실 현우랑 내가 헤어진 이유는 그런 게 아니야.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? 어? 끝까지 지고 끝까지 따라갈 거야 아주 그냥. 김현두! 현두야. 아, 좀 봐! 좀. 괜찮아. 괜찮을 거야. 감사합니다. 어? 저기요. 네? 괜찮으세요? 아, 네. 별로 세게 안 부딪혔어요. 아니, 그거 말고요. 네? 아, 안 괜찮으시구나. 아니에요. 저 진짜 괜찮아요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저기...
그때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. 김현두? 어? 뭐야? 설마 나 따라온 거 아니겠지? 괜찮다는데 왜 자꾸 뭐야 진짜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. 아니 학생증 아 다훈아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좀 있어? 부탁할 게 좀 있는데. 아 교수님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오늘은 수업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. 오케이. 대신 이건 제가 나눠주겠습니다. 그래. 어? 옆 사람한테 넘겨주시면 돼요. 지성이? 네? 아니 제가 아는 친구랑 아니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지성아, 우리 학교에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. 에? 지성이 지금 학원에서 공부 중인데 뭔 소리야. 그리고 지성이가 더 멋있거든. 자, 그러면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경제학과 구정아. 네. 경제학과 신다운. 네. 경영학과 김현두. 네. 경영학과 도예석. 도예석? 경영학과 2학년 도예석 없나? 2학년이라고? 선배 중에 도예석이란 사람은 없는데. 없으면 결석! 저 왔습니다. 뭐야, 우리 과였어? 아, 진짜 싫다. 뭐야, 왜 이쪽으로 오는데? 잠깐만, 저 셔츠 뭔가 되게 익숙한데. 괜찮아요? 뭔도 뭐니? 그만하지. 사과도 했으면 됐잖아. 참 안심하다. 근데 이 새끼가 어? 꺼져. 자? 자니? 아 자냐고. 김현두 너 취했어? 아니 나 안 취했는데? 하나도 안 취했어. 거기 어디야? 내가 갈게. 여기. 여기. 학교 앞 술집. 뭐야. 저기요. 정신 좀 차려봐요. 저기요? 지현우? 네? 현우 너 진짜 온 거야? 지현우? 와 진짜로 오면 어떡해.
우리 오늘 헤어졌잖아. 끝났다고 끝. 근데 이렇게 막 찾아오고 그러면은 내가 너 잊을 수가 없잖아. 저기요. 지금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. 그쪽이 이렇게 울면 제가 되게 곤란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. 돌아가. 나 우리 과 개강 파티 온 거거든. 저기서 사람들 다 나 기다리고 있어. 나 입기 됐다 많거든. 그러니까 돌아가. 아 돌아가라고. 뭐야 갑자기 또 왜 이래. 저기야. 저기야? 토할 것 같아. 네? 토? 응?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셔츠인데 왜 토를 못 지우고 다녀. 기현도. 너 뭐냐? 너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눈치 털렸어. 어? 너냐? 얘 남자친구가? 도서관 근로장 학생 신청서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. 오, 잠깐만. 가만히 있어보자, 이게. 어디 갔지? 어? 안녕하세요. 복학 신청하러 왔어요. 경영학과 2학년 진세이요. 진세이? 오, 아메리칸 스타일. 와, 이런 게 예쁘다. 아, 이게 왜 이상해. 도대체 우리 왜 헤어진 거냐? 헤어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야 돼. 웬만하면 혼자 있지 말고.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실래요? 퉁. 우리 연두? 이 새끼가 어따 대고 우리야 우리가. 우리 친구할래?